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앞전에 제가 사용주와 50원짜리에 대해서 그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 역시도 미사용 50원짜리 그 가격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사용주와 미사용주와 크게 그 동전은 두 가지로 나누죠. 특히 50원짜리 같은 경우 그 사용주화와 미사용주화의 가격 차이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사용하지 않은 이 반짝이들 미사용들 중에 어떤 연도가 가장 비싼지 제가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 동전은 미사용이라 해도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시각 차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원짜리 미사용 동전 중에 가장 비싼 동전은 바로 1972년 5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년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발행량은 600만주가 발행됐는데요. 사용주화도 고가에 거래되지만 미사용인 경우 잔존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용 같은 경우 72년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5만원, 30만원 이상 거래되는 것이 72년 미사용 주화이기 때문에 혹시 소장하고 계시면 꼭 사용하지 마시고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미사용 중에서 1977년 50원이 다음으로 비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잔존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1977년 50원이 두 번째 순위로 제가 매겨봤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4년 50원입니다. 알다시피 롤 하나에 굉장히 비싸게 거래된 기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요 알주와 하나 캡슐 하나만 해더라도 굉장한 고부가가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014년 50원짜리를 세 번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1973년 50원입니다 4천만주가 거래됐는데 그래도 꽤 많은 발행량이 있지만 잔존량이 역시 굉장히 적습니다. 잔존량이라는 거는 4천만주를 발행됐지만 사용주화는 많이 나오지만 미사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집가들에 의해서 수집되는 이런 수량이 적다는 얘기죠. 잔존량이. 그래서 미사용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동전 귀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1993년 50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500만주 발행됐고요. 아주 적은 발행 양으로서 미사용인 경우 아주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혹시 이런 미사용주와 반짝이가 캡슐에 담겨 있다면 사용하지 마시고 꼭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미사용으로 된 구두환 있잖아요. 그런 구두환은 전부 다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우리가 수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3년 2월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동전이라는 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5년 뒤에 어떤 게 더 이게 순위가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주화에 대한 이런 공부도 하시고 이런 오래된 동전들을 소장하고 계시면 나중에 좋은 이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